안녕하십니까. 22년 2월 13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설탕 녹이는 장치를 지난번 작년에 만들었던 게 너무 덩치가 커서 사용을 해보니까 설탕을 제가 녹여봐야 제 규모로 봤을 때 한 포 내지 두 포 정도만 녹이면 되는데 너무 큰 통을 써서 만들었습니다, 작년에는. 그래서 올해는 제가 좀 작게, 좀 작은 통으로 개조를 했고요. 모터하고 요 배관은 이 헌 벌통을 이용해가지고 요 밑에다가 이제 넣어놨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이 바닥에 요 구멍 보이시죠? 요 뚫린 구멍. 저쪽으로 물을 빨아들이고, 그 다음에 이제 펌핑이 된 다음에 요 라인을 타고 올라와서 위에서 수도꼭지로 이제 밑으로 이제 때려주는 그런 구조인데요. 아직 시험적으로 녹여보질 않았습니다. 그래서 동영상을 이제 틀어놓고 실제 물을 붓고 녹여보면서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자,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집에서 물을 떠왔는데 한 12리터에서 한 13리터 정도. 예. 미지근한 물이고요. 15리터는 안 됩니다. 15리터는 안 되고 한 12리터 정도. 예. 자, 모터를 돌립니다. 돌아가죠? 네, 이제 물이 세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. 여기다가 설탕을 천천히 넣어주는데요. 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작년 설탕이라 건더기가 좀 나오네요. 아직까지는 잘 돌아갑니다. 오호. 오호. 아시겠죠? 자, 설탕 한 포를 지금 부어줬습니다. 아까 망창 들어갔을 때 나오는 물이 살짝 버벅거리긴 했는데 잘 나오네요. 그래서 지금 물이 너무 세기 때문에 막 튀어서 뚜껑을 좀 닫아 놓겠습니다. 작동은 잘 되는 것 같아요. 잘 되는 것 같고 한번 저어줘야 될 것 같은데, 예, 한번 저어줘야 되겠어요.
저 보니까, 다 녹은 거, 뭐, 저기 밑에 바닥에 가라앉거나, 뭐, 두껍게 쌓인 건 없습니다. 잘 녹는 것 같은데, 단점이, 막 튄다는 거. 뛰는 게 단점인데, 요거는, 제 생각인데, 요 호수를 이용해서, 한 10cm 정도? 호수를, 저 수도꼭지에 꽂아줘서, 물이 튀는 거를 좀 막아주면, 한 10cm는 좀 짧고, 한 20cm 정도? 그 정도 길이로 해서, 물이 막 튀지 않게, 그렇게만 해주면은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한 5분 정도 더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뜨면은 설탕은 잘 녹을 것 같습니다. 이 안에 모습을 한번 제가 삼각대에서 빼가지고 뭐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생겼고요. 내부 모습은 내부 모습을 볼 수가 없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안에 이렇게 이제 모터가 들어 있고요. 설탕 안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우리 초보자분들 이제 양봉 좀 하시다 보면은 설탕물 녹이는 게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로울 때가 많은데요. 중고 그릇 가게나 이런 뭐 고물상 같은 데 가면은 수도용 모터 중고가 나온 게 좀 있습니다. 그런 거 가져다가 여기 수돗물용 식수용 파이프 요것도 굉장히 연결이 쉽거든요. 요런 거 사서 만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